네, 안녕하세요. EMTP입니다. 네, 금요일 날, 네, 그 미국 주식이, 네, 다우지수가 좀 빠져가지고, 아침에 갭 하락을 하고 시작했는데, 갭 하락을 하고 시작했죠. 네, 그런데 그 선물이 아침에는 좀, 오전에는 그래도 한 30포인트, 30, 40포인트 빠졌었어요. 미국 선물이. 그래가지고, 아, 밑으로 좀 내려갔었잖아요. 내려갔었는데, 선물이 조금씩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계속 꾸준히 올라오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네, 이게 선물, 우리나라 선물 찾던데 계속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선물이 플러스가 나와가지고, 아, 우리나라 주식도, 네, 플러스까지 나왔습니다. 플러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리고 막판에는 조금, 네, 230까지 빠지고 끝났는데, 아, 지금 선물이 또한 15에서 20 플러스 나오다가 현재는 지금 4시 반인데 조금 마이너스 나오네. 약간 5포인트 마이너스가 나와요. 아, 234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100, 224에서 234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1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선물 지수가 10포인트면은 종합 주가 지수로 따지면 거의 뭐한 60~70%가 움직인 거예요. 60% 이상이. 아, 65%가 지금 움직인 건데 상당히 많이 움직였죠. 만약에 오늘 아침에 선물 지수가 예전 마냥 100포인트가 빠졌다든가 뭐 하한가 치고 있다든가 했으면 오늘 상당히 많이 빠지고 시작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 가지고 한 40포인트, 네, 40~50% 빠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선물 지수가 올라가는 바람에 지수도 따라서 네, 상승을 탔네요. 아, 지금은 종합주가 지수가, 네, 그 다시 또, 1700, 네, 1720포인트 가까이, 네, 오르고 끝났기 때문에, 1717.12포인트 올랐죠. 제가 1800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일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든가, 상승해가지고, 내일 또 선물도 플러스 나오고 하면은, 1800까지 터치할 수가 있어요. 1800까지. 만약에 1800까지 터치를 한다면은, 네, 그때는 이제 제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감하게, 네, 풋을, 네, 배팅,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현재 상황으로 봐서 1800 이상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모르지, 또 1900까지 갈지도 그건 모르지만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1800 정도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금요일장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미국 주식이 받쳐만 주면은 1800포인트까지 네, 열어놔야 됩니다. 1800포인트까지는. 지금이 1717이니까 네, 한 80포인트 정도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나라 주식은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 다우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아, 오늘 저녁에 미국 다우지수하고 내일 아침에 선물지수를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이 4천, 네, 200억, 4200억 정도를 팔았네요. 외국인만. 개인하고 기관이 네, 거의 한 2천억씩 사고, 외국인이 하루도 안 쉬고 네, 계속 팔고 있어요. 네, 콜도 많이 팔고, 풋은 좀 팔고 했는데, 개인이 또 콜을 많이 샀네요. 개인이. 아, 개인은 상방을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외국인들은 하방을 보고 있고, 아, 기관은 현재 거의 중립, 약간 기관은 약간 상방을 보고 있네요. 기관도 개인하고 기관은 상방을 보고 외국인만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아침에 개파라고 시작할 때는 종목들이 전부 새파랗게 시작했는데 지수가 또 네, 올라가니까 종목들이 전부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전부 다 빨간하게 네,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 3%부터 네, 많게는 네, 아, 15~20%까지 다 올라가고 끝났네요. 아, 오늘 아침에 그 단타를 해가지고 수익을 조금 냈는데 오늘 매수한 게 네, CI테크 사가지고 네, 115만 원 수익 내서 매도하고 그 대림재지가 막판에 올라가더라고요. 대림재지가 그래가지고 거의 끝날 무렵에 잡아가지고 네, 50만 원 먹고 종가에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코바이오
사가지고 일부 매도를 했는데 매도가 안 돼가지고 일부 조금 매도해서 14만 7천 원. 그리고 ELW 단타 해가지고 54만 원 해가지고 오늘 236만 원내 수익을 냈네요. 아, 근데 아침에 이제 풋을 오늘 아침 일찍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타해서 한번 먹고 다시 올라올 때 추가 매수를 했는데 계속 올라와가지고 아 150만 원 정도 손실 보고 지금 끝났어요. 풋에서. 그래가지고 풋을 또 추가 매수를 해놓은 상태라 지금 물량이 좀 많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손실폭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빠지면 이제 뭐 빠지면 수익률이 더 커지겠죠. 빠지면 올라가면은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실폭이 더 커지고 만약에 18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은 그때는 이제 봐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많이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아, 말이 많이 매수하는 거지. 또 19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고 또 만기일이 또 다음 주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내려가면 다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 보고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매수해야 됩니다. 파생은 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매수하면 안 돼요. 자기가 이 돈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 큰 부담이 안 간다 할 정도. 네, 그 정도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너무 많이 매수하면은 네, 나중에 복구하려면 힘드니까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만약 내려가면은 시원하게 내려가면 빠지고서로 이제 콜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이 잘안 맞네요. 저번에 5원 차이를 못 팔아가지고 한번 꼬이는 바람에 그때 만약에 팔았으면 또 어제 고점에 잡아가지고 오늘 또 수익이 난 상태인데 수익을 나가지고 매도를 했을 수도 있었는데 아침에. 그때 한번 꼬이는 바람에 지금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또 내려가면은 네, 본전에 빠져나오든지 수익을 내고 네,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네, OCI를 금요일날 종가에 34,000원에 매도를 했는데 오늘 좀 아침에 장이 안 좋으니까 31,900원까지 빠졌다가 또 장이 좋아지니까 오늘 또 34,200원 보합까지 올라왔었네요. 아, OCI는 장이 빠지면은 그 단타로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장이 좋아지면 올라오니까.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가장 편하게 매매할 수 있어요. OCI 같은 종목은.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리고 종목을 매수할 때는 그동안 안 올라간 거 있죠? 네, 안 올라간 걸 매수해야 됩니다. 그 대림재지도 안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매수를 했었는데 종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내일 상황 봐가지고 다시 빠지면은 1200원대에서는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가에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리고 에코바이오도 좀 많이 올라갔는데 2800원에 좀 매수하라겠는데 몇분 매수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직은 팔을 때가 아니고 3500원, 네, 3500원 이상에서는 매도가 가능할 것 같으네요. 에코바이오. 그리고 서울제약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서울제약은 지금 테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여요, 강하게. 6천 원 밑에서는 항상 매수가 가능하다겠는데 저번에가 기회 있었네요. 5천 원, 네, 5천 원대 찍고 다시 또 10,000원을 찍었습니다. 네, 테마가 있으니까 예전엔 잘안 움직이더니 이번엔 잘 움직이네요. 네. 그리고 KM제약은 아직 테마가 안 붙었어요. 안 붙어가지고 서울제약만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강하게. 그래도 거래량은 어느 정도 붙어 있으니까 빠질 때, 네, 빠질 때 매수하면 단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올라간 종목이 네, 찾아보면 몇개 있는데, 네, 오스템도 안 올라가고, 네, 안 올라간 게몇개 있어요. 이런 종목을 사면은 리스크 별로 없이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네,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카스도 네, 많이 안 올라갔는데 카스가 이낙연 관련주로 되어 있네요. 이낙연 관련주로. 네. 다른 종목은 오늘 구경지엔엠도 상한가를 치고 구경지엔엠도 이낙연 관련주네요. 이리아도 그렇고. 근데 제넥스도 긴데 제넥스는 거래 정지됐네요. 네. 거래 정지가 됐는데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금요일 날 떠가지고 오늘부터 거래 정지가 됐네요. 네. 요즘에 거래 정지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좀 회사 안 좋은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테마주라 하더라도 회사가 안 좋은 거는 언제 거래정지가 될지 몰라요. 근데 언제 어느 때 거래정지가 될지 모르니까 회사가 안 좋은 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4월달, 지금 5월달까지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5월달까지 조심해야 돼요. 5월달까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결산을 5월달까지 연장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까지 거래정지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진단키트 테마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심해서 잘 접근해야 됩니다. 혹시 또 그런 종목을, 네, 매수를 단타하시는 분들은 많이 올라간 거는, 네, 매매하지 말고, 네, 상승 초반에 있는 걸 들어가야 돼요. 그런 종목은. 상승 초반에, 있는 걸 선침해 가지고 수익을 내야지, 시젠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를 들어가면 언제 추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은, 네, 죽음의 바다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네,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호재 갔다 가지고 상한가로 갔네요. 아, 호재 갔다 가지고. 이 꼭지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손절을 딱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금요일날도 엄청나게 흔들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은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요. 네. 만약에 손실보면 손실을 크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 복구하려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벌더라도 안전하게 버는 게, 네, 안전하게 좋습니다. 네, 우리 조명도 많이 안 올라갔네요. 우리 조명. 이런 종목 사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장이 빠지니까 717원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잡았으면 한10% 가까이 수익이 났네요. 10%. 아,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은 수익이 납니다. 네, 1,000원까지는 무난히 갈수 있는 종목이에요. 1,000원까지는. 아, 높게는 1,100원, 1,200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우리 조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우리 바이오도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도 50원, 네, 꾸준히 올라가고 있네요. 네, 수익을 내려면, 빠질 때 과감하게 잡아야 수익이 납니다. 아, 우리 바이오도 아침에는 파란불 들어왔었는데, 결국에는 장이 좋아지니까, 네, 8% 오르고 끝났습니다. 8%. 아,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대부분 빠질 때는 겁나가지고 지켜보겠다가, 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이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뭐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너무 많이 올라간 걸 쫓아가면 또 손실을 볼수 있으니까, 올라간 걸살 때는, 네, 조금만 사야 돼요. 그리고 밑에 빠질 때는 조금 많이 살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수익이 나면 절반 정도는 무조건 이익을 챙겨줘야 돼요. 저마냥. 그래, 맨날, 매일매일 수익을 내다 보면은 그게 한달 동안 쌓이면 꽤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단타는 전부 홀딩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항상 수익을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 선물이 또한 20%까지 빠지네요. 아, 내일 아침에 끝나봐야 알아요. 미국 주식은 워낙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끝나보고 또 아침에 또 선물 지수를 봐야 내일 또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아침에 돼봐야, 네, 그날 그 지수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네, 고수익, 고위험이기 때문에 특히 파생은 더 그립고요. 네, 항상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볼 수가. 저 같은 경우도, 손실 볼 때가 많아요. 손실 볼 때가. 네. 손실 볼 때보다는 이제 이익 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수익이 결국에는 나는 건데, 좀 손실을 봤다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네. 손실 보는 게 무서워가지고, 네, 그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하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고 은행에다 딱 넣어놓으면은 걱정이 없잖아요. 걱정이. 그 이자만 조금씩 나오니까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네. 많이 벌려오면은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을 할줄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할때 아파트 세 채, 가게 사업체 대체 해가지고 뭐 현금 있는 거 건물 한채 해가지고
엄청나게 날렸어요. 그 정도 날렸으면 자살했어야 됩니다. 그건 갔어야 돼요. 그거 다 이겨내고서로 주식에 성공해가지고 또 엄청 벌었는데 또 파생으로 한번 날렸다 했잖아요. 크게 두 번을 꼬꾸라졌어도 아,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조금 손실 본다고 해가지고 깡통도 한 번도 안 차보고 진짜 고수가 되려면 깡통 최소한 세 번은 차봐야 돼요. 그 미국에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오른법 말고 그분도 깡통을 네 번 차고서로 지금 수조 원대 자산가가 됐잖아요. 네 번 찼답니다. 네 번. 네 번 큰 실패를 했대요. 나이 70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이 70에. 그만큼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쉽게 해가지고 단숨에 성공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정한다면 그분도 초단타의 달인 그분도 8번을 깡통을 쳤다고 들었어요. 제가 8번을. 아, 노가대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한 사람이 고생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 고생들 하고 그만큼 경험을 쌓고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지 그 쉽게 이렇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그 몇십 년 만에 큰 폭의 하락 워런 버핏도 30종가 뭐 몇 줄 30종가 3종가 얼마를 까먹었다잖아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네, 손실을 안 낸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손실을 안 낸 사람이 거의. 네. 그 반도 막 안 났으면은 네,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다음에 또 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 내일이 3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네, 내일 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내일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아,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